여러분은 떡파예요, 어묵파예요? 난 에스파. 라면 끓인다. 라면에다가 계란도 하나 넣고 파도 하나 넣고. 김밥이 먹고 싶어서 역 앞에 있는 김가네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너무 불친절하시고 밥도 너무 질고 떡 같아요 밥이. 김밥은 이렇게 맛있게 생겼거든요. 요즘 김밥값도 너무 오른 것 같고 정말 불친절하셨어요. 정말 떡 같아요 떡. 김밥의 생명은 밥인데. 더벤티에서 커피도 사왔습니다. 아메리카노가 짱이야. 얄루 얄루. 라면이 왔어요. 신라면에 파 넣고 계란 넣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김밥은 이미 이렇게 먹어버렸어요. 떡 같다면서 잘 처먹은 저입니다.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 뜨거! 라면을 먹으니까 이 빡쳐있던 감... 아 뜨거 씨. 감정이 살아나. 여러분의 최애 라면은? 엽기는 이내 깨내 단무지 하나 요샌 김치에 치즈 참치가 세상이 변하기 싫은 밥도 변해 우리의 사랑도 변해 김치에 치즈 참치가 참치김밥. BBQ! 찍자마자 3,000원 황금 올리브 빵빵 진여한 타이거 레몬 요거에 얼음 넣어서 먹으면은 존맛탱. 먹자 먹자 먹자! 에어컨 좀 끄지? 안돼. 잘 먹겠습니다. 이걸 일로 와봐 줄게. 한순이랑 지나고 싶어? 매운 거면 안 먹을 거 있잖아요. 맥주. 유언이 얼마나 저것도 잘 먹었는데 저번에. 아니 근데 이렇게 저 BLCC 배달비가 3,500원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유언이 이제 같이 나와 이렇게. 자 이루. 싫은데 또. 어, 나 너무 맛있네. 나 오늘 첫 끼거든. 콜라가 두 개 나왔어? 그래 나. 네, 잠시만요. 교촌도 왔어요! 한 번에 치킨 세 가지 먹기. 와이프 데리러 가야 돼. 진. 제가 먹고 있지. 아, 고민이 시키는 건데. 오! 롯데리아는 항상 불만족인 게 버거가 너무 좀 은만해. 몇 살 만에 햄버거야? 부인이 무슨 몇 달 만에 햄버거야? 며칠 만에 햄버거지? 롯데리아는 오랜만이야. 유아나 배가 좀 찬다야. 보라쟁이다야. 그럼 냉겨라야 새우버거. 밖에 나갔어요? 다음은 불고기 먹어.
와, 이거 다 먹는데 10분도 안 걸림. 잘 먹. 피자 하브. 파스타. 와우. 와우. 너무 맛있겠지 않나? 어, 여기 파스타 맛집이네. 잘못 찍었나 봐. 이게 다 안 웃어. 맛이 없는데? 여태 시킨 중에 지금 맛없는 피자네. 아니 여기 전체적으로 이 소스가 많이 없어. 어쩔 수 없지. 모자를 쓰고 일을 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지랄 날 개 난리가 났고요. 오늘은 올 때 떡볶이를 또 제가 왔걸려는 떡볶이를 다가 배달 주문을 해봤는데, 아니 배달이 아니라 제가 찾아왔는데요. 과연 제가 무엇을 시켰을지 알아내지 보시라. 뭐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했는데 집 근처에 생긴 떡볶이집인데 맛있다고 리뷰가 좋아가지고 제가 좀 포장해왔다 이 말입니다. 기름 떡볶이. 뭔가 떡볶이는 비주얼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야. 요거는 햇반 돌려가지고 김가루랑 내가 좋아하는 꼬다리, 이게 순대튀김이랑 오징어튀김. 맛깔나게 한번 먹어볼게요. 음료수는 사이다를 준비했습니다. 주먹밥을 하려고 했는데 존나 귀찮아가지고. 떡볶이 국물에 매콤합니다. 완전 국물 떡볶이네. 매워. 보통 맛으로 시켰는데. 순대튀김. 좋아하는 순대 꼬다리. 요놈이 물건이네. 근데 뭔가 떡볶이가 맛있는지 모르겠다. 진짜 허여멀곤 해가지고. 요건 맛있다. 뜨거워. 제가 좋아하는 애기 물만두도 있어요. 역시 만두는 배신하지 않아. 매출력 있거든요. 여러분은 떡파예요, 어묵파예요? 난 에스파.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면 또 똑같은 시간 속에. 떡볶이 먹고 다음날이거든요. 개빡쳐가지고 어제 떡볶이 때문에 조금 빡쳐가지고 오늘 떡볶이를 만들어 먹으려고 이렇게 홈플러스에서 미정당 순살 떡볶이 키트 엔나 비엔나 사왔고, 어묵 부산 어묵 사왔고, 만두는 집에 있고, 치즈도 집에 있고. 한번 만들어가지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떡을 불려놨고. 아유! 제가 사실 밑에 반스만 입고 있어요, 여러분. 140cc 했고, 물을 꼴랑 이거밖에 안 넣어? 말도 안 돼. 햄 양이 좀 많네? 그걸 다 넣을래. 햄은 많으면 맛있으니까, 여러분. 뭐든지 요리할 때 내가 좋아하는 재료가 많으면 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뭐든지 요리할 때 내가 좋은 게 있으면 많으면 좋은 거야. 뺄 생각 하지 마. 그냥 다 넣어. 닥친 대로. 하나 내 입에 넣을 뻔했어. 아, 맛깔나게 끓고 있습니다. 떡볶이 미정당. 치즈가 녹으면 맛있게 먹으면 된다. 오뚜기밥. 뜨거워가지고. 아, 뜨거워. 어제처럼 똑같이 먹을 거예요. 제가 만든 떡볶이. 어제 그 국물 떡볶이는 잊으셔라. 치즈 낭낭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 와우. 와우 정사. 치즈. 와우. 이거지.
디데이. 오늘은 백신을 맞아야 돼요. 뭔가 굉장히 가슴이 떨리고 방구가 마렵고 지금 좀 그런데 너무 떨려. 아이폰 화질 왜 이래? 지켜주세요. 아 더워. 여러분 저는 백신을 맞고 왔고 올 때 요 메가커피 라임 모히또랑 이삭토스트 두 개를 포장해 왔어요. 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맞고 왔어요, 백신.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면서 먹을 건데 딥치즈 베이컨이랑 햄스팩을 샀어요. 지금 날 이렇게 만든 건 나야. 말같지도 않은 찌라시 만든 거잖아요. 보통 이거 찾아갈 시간이 없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아니. 당연히 아니어야죠. 나랑 어장 나눴을 놈이 현민규면 내가 내릴게. 난 진짜 이삭토스트에서 뭐야 딥치즈 베이컨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메가커피 라임 모히또 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 밑에 있는 라임을 넣을게. 소생김 라임 마이또 모히또 마이 라임 모히또 메가커피. 하나 치웠고 햄 스페셜. You make me feel special. 잘못. 오늘 백신 맞고 163.5랑 마라탕 먹으러 왔어요. 오랜만에 먹는 마라탕. 안 매워? 근데 맛있다 여기. 여전해. 로테이션만 볼 수 없는 요즘 이게 진짜 중국 여기다 옛날 중국 체인점 먹던 거 맛있어. 너도? 옷이 똑같음. 옷도 똑같음. 그리고 또 정리하려면 이렇게 네가 보기 편하게. 그 다음은 몇 이상 내야 돼? 그 다음은 자유야? 자유야. 만약에 너지 12잖아 근데 이게 없어. 먹어. 카메라 끄고 이제 하자. 어. 야,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뭘 따그닥따그닥 걸어 이씨. 말이야? 넌 찔밥이거든. 너가 날 배려한다고 해서 내가 되는 사람이 아니야. 이 정도만 해도 나 잘한 거야지. 혼자 타협하는 거야? 어, 팔 아파. 이게 어깨 떨릴 때마다 팔이 아파. 물회랑 오징어 튀긴다. 너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입고 주는 거지. 잘 먹이겠습니다. 다리 빨판 때문에 무서운데 한번 먹어볼까? 야, 소 프레쉬. 맛있지? 적절하게 새콤하고 달콤해. 괜찮지? 뭐 사올까? 사올 걸 말해. 그럼 내가 사올게. 안 사올 때. 그것도 먹고. 어, 여러분, 나 곱쌤! 씨발. 아니. 아, 씨발!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우리 엄마가 한 건데. 나한테 왜 이러냐고. 아, 빨리 먹어야 되는데.
밥 떨기고 나 곱새. 물에 다 처먹었냐? 몰라. 배 확 치네. 몽순 임당. 아니 그 팬. 아! 엄살 엄살. 저도 엄살 엄살. 그래 나 똥죽 사 먹게. 다 먹어 놓고. 다 안 먹었어 아직. 조금 남았거든요. 솔직히 나 오징어 튀김 좋아하는데 네가 추가하면 지랄할까 봐 안 했어. 아니 아직은. 목걸이 안 빼시나요? 집인데? 네 가면 빼게. 머리카락 짜장면인가요? 짜파게.